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미세먼지가 누그러진 틈을 타 전국에 반짝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한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휴일까지 해년 기온을 밑도는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교통 및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3도 사이로 서울과 충남 영하 4도, 부산 1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0도 사이로 강원 5도, 광주와 제주 6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요. 찬 바람도 워낙 강하다 보니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외출 시 두툼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대형 화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변을 세심하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양천과 김포 영하 4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4도, 연천과 의정부 5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추위로 인해 눈이 쉽게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 전 스트레칭으로 관절 및 근육을 풀어주시고 굽이 높은 신발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